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오곤입니다. 2023년 3월 31일. 자, 꽃피는 춘삼월 마지막 날입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오늘 부산을 갔다 왔는데, 부산이 오늘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는 벚꽃이 아주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말을 내일부터 이제 주말인데, 아주 멋진 주말을 보낼 수 있는 부산. 반면에 이제 제가 있는 포항은 벚꽃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예, 어제 그저께부터 막 흩날리면서 벚꽃이 이제 오늘은 거의 뭐 끝물. 허무하네요. 너무 이렇게 짧게, 그렇죠? 아쉽게 봄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자, 그건 그렇고요. 오늘 자, 이 주식시장, 어떻게 됐나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고요. 자, 반도체 종목을 먼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오 하다 보니 6만 4천 원 왔죠? 저 비오건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건 기회다. 그렇죠? 생명선 원 머리 밑으로 저렇게 내려간 저 정도다. 예, 삼성전자의 하방 경쟁이다. 예, 뭐 그렇죠. 밀만큼 밀었다. 절호의 매수 찬스가 아니겠는가. 막 그런 그림입니다. 앞전에 여기 2015년, 16년 전후에 나왔던 비슷한 자리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굳건하게 삼성전자가 64,000원. 하이닉스도 뭐, 마찬가지겠죠. 하이닉스도 좋은 자리 같습니다. 자, 그리고 DB하이텍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 무슨 뭐 행동주의 펀드, 뭐 여기서 그렇죠. DB 그룹을 타겟으로 삼아서 지분을 뭐 공시를 했는지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뭘 요구를 하는 거죠. 뭘 요구하나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언뜻 보기에는 지주사로 전환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근데 DB가 이제 그 모회사죠. DB하이텍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분이 얼마 안 되더구만요. 12.5%인가 뭐 12%인가 이래가지고. 취약하다. 이거 잘못하면 M&A 들어온다. 이런 기대감으로 DB하이텍 전고점 최고가 라인까지 머리를 바짝 붙였습니다. 자, 역시나 삼성전자가 비슷한 행보, 4만 원대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DB도 오늘 많이 올라서 저도 이거 매매를 했었는데 약간 좀 잊어버리고 있어. 이건 뭐갈 주식 같았는데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천원 밑에서 저도 좀 슬금슬금 사는 중이었는데, 다른 데 신경을 쓰다 보니 놓쳤습니다. 자, 지금은 1685원. 자, 그래서 이제 그 DB 이러니까 이제 약간 좀, 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뭐야? 무슨 회사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사실 사명이 바뀌는지는 꽤 됐는데, 동부그룹, 그렇죠? 뭐 동부하이텍.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죠. DB하이텍도. 아, 그러면 이제 동부 이러면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근데 이제 바꿔서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젊은 세대들은 동부 이러면 몰라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 동부화재 이러면 그거 어디예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전엔 동부화재죠. 맞습니까? 근데 DB로 바뀌었죠. 영어 이니셜로.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DB 하면, 아, DB.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인지도가 높습니다. 뭐가 더 좋은 건가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앞으로 그,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후자가 더 낫겠죠. 이 젊은 세대들이, 인지를 하고, 좋은 어떤 이미지로 각인이 되고 있는 회사라면 앞날이 밝다고 할수 있겠죠. DB가 뭐 그런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뭔가 좀 이렇게 올드한 회사지만 올디즈 벗 굿이즈 이런 얘기 있죠. 오래됐으나 그게 곧 좋은 거다.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매력적으로 계속 자신을 갖고 나가면 됩니다. 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DB도 막 그런 관점에서 언젠가 한 번은 빛을 가까운 장래에 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지금 막 달려갑니다. 이거 고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최고가까지는 뭐 그냥 일단 무조건 가는 거고. 어디까지 달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막 들어온가 봐요. 연일 치솟는 DB 하이텍,
행동주의 펀드가 찍었나 이렇게 나오네요. 나흘 동안 1,300억 가량 사들였다 뭐 이러면서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아, 이제 저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조금만 들어가서 우리가 케어를 하면 목소리를 내면 일단 그 전에 주식을 먼저 매집해야죠. 그리고 이제 주주에 가서 이제 주그주 그쵸 주총회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경영에 훈수를 두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높여서 차익을 보고 나가겠다 뭐 이런 심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나오네. 그렇죠. DB하이텍의 지배구조가 12.42%다. 취약하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자, 뭐또 반도체 주들이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뭐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요. 한미 반도체. 야, 진짜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이거 2차 전지도 아니고. 너무 멋있죠, 여러분요? 자, 만 원대 위에 12,000원에서 생명선 W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뭐 이런 비슷한 종목을 샘플링을 해드렸죠. 앞전에 첫 출연한 생명선 1이나 2나 자, 첫 출연한 생명선을 노려라. 자, 보세요. 한미 반도체 12,000원, 11,000원 뛰는 자리. 여기서 이렇게 W 생명선 1을 뛰는데 저 밑에 보십시오. 4,000원대 생명선 2가 보이시죠? 출연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최대한 붙은 자리가 여기인데요. 더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생명선 2가 첫 출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유의미한 그렇죠. W가 나온다. 그럼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다. 더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더 사면 되죠. 자, 아니나 다를까 이런 그림입니다. 신고가로 더 갑니다 이거. 네, 그래서 반도체 다시 봄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어디 보니까 무슨 뭐 재고가 급격히 소진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K칩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예, 그래서 한미 반도체 이름 좋네요. 한미 반도체. 자, 그래서 아무튼 왠지 블루칩 냄새가 나는 케케묵은 반도체 사명을 붙여놓고는 있습니다만은 한미 반도체 이러니까 그러면서도 뭔가 뉘앙스가 이 이름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상당히 세련됩니다. 좋습니다. 분위기가 주가가 뭐 너무 멋지게 날아가고 있는 월봉입니다. 생명선 2첫 출연 그리고 생명선 위에서 W 반등 12,000원 너무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샘플링 해두세요, 여러분요. 자, 이런 그림 나오면 또 잡으면 돼요. 예, 지금 뭐가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비슷한 그림이 있나요, 지금요?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개 보여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비슷하죠? 약간 그림이 다릅니다만은 아무튼 저기 생명선이 저기 밑에 첫 출연을 하고 W가 보이죠? 자, 그래서 한번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한번 뭐 비교를 해보는 것도 재밌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그림이고요. 자,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지금 좋다. 오늘은 삼성전자 필두로 삼성전자도 밑에 굉장히 긴 꼬리를 달았군요. 자, 이제 뭐 기업의 총수들이 지금 중국을 자꾸 방문해가지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반도체 수뇌부가 중국을 찾았다. 뭐 뉴스에 지금 나오는가 본데. 중국을 뭐 어떻게 되나. 이미 너무 발을 깊숙이 담가가지고 수십조 단위로 당장 그거 다 뜯어서 어디로 옮길 수도 없고 좀 뭔가 조처가 필요해 보이는데 조금 뭐 시간이 지나면 어떤 답이 나오겠죠. 자, 본래 카테고리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 자, 오늘은 특히나 포스코 홀딩스가 이 무거운 종목이 장 중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고점이 37만 9,500원 찍혀 있죠.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오거니 제가 혹시 헛말을 하나 싶어 가지고 지금 유튜브 화면에 제 채널에 들어가서 이렇게 동영상을 쭉 보니까 그나마 2차 전지 뭐 예? 에코프로 뭐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걸 여기다 갖다 예, 타이틀에 올려서 영상에서 예, 떠들고 있는 게 그나마 3개월 전이네요. 앞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월 전에서부터 라도 이렇게 방향을 여기다가 좀 포커스를 집중해서 좀덜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자 연말에 12월 연말에 포스코홀딩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러면서 여기다 이렇게 썰을 풀어놓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앞전에는 이제 새로운 산업의 쌀이다 이래가지고 LG에너지 포스코홀딩스 반도체를 이을 새로운 엔진 이래 놨네요. 예, 제목 잘 뽑았습니다. 제가 보시는 분은 몇분안 계시지만 저 스스로에게 좀 만족스러울 정도로, 그래도 3개월 전부터는 여기다가 역량을 좀 집중을 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K 반도체, 아니 반도체가 아니고 K 배터리. 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뭐 에코프로 패밀리 뭐 너무 많이 올랐다. 증권사별로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목표가 15만 원이다. 너무 올랐다.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데서는 아니다. 에코프로 뭡니까? 그죠? 그 BM만 봐도 30만 원 가야 되겠다. 목표가 상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뭐 일본계 뭐 노무란 거 어디서 거기서도 30만 원이라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뭐 PEG 뭐 이런 개념도 나오고요. 그래서 하여튼 누구 말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저 비호건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산업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Made by K, Korea. 그렇죠? 한국산, 뭡니까? 상품의 그 갑의 위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갑 오브 갑의 위치다. 리튬. 그렇죠? 리튬을 기반으로 한 2차 전지는 한국 산업이 처음으로 거의 맞이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초호황기다. 이렇게 지금쯤은 뭐 호언장담을 해도 그렇게 늦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이어이 추세가 앞으로 뭐 10년 단위 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경쟁 업종이나 경쟁 그 관계에 있는 나라들에서 따라잡겠다고 돈을 갖다 때려 부어서,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1, 2년, 몇년 내에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한번 삽을 뜨면, 결과가, 뭐, 10년 정도는 흘러야 나오는 그런 산업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안 되겠네.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지금 첫 삽을 뜬다 해도 빠르게, 효과를 보는 것은 10년쯤 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조금 더 짧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업력이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미 출발선이 한참 앞서 있는 한국의 K 배터리는 걱정할 게 없다, 승승장구다, 향후 10년 이상은 막 이런 관측이 뭐 일단은 상식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무거운 포스코 홀딩스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주목해야 된다. 진정한 뭡니까? 거함은 이 녀석이다. 포스코 홀딩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그 시가총액 1위를 했던, 1위에 빛났던 포스코죠. 전체 그 주식시장 시총 1위 포스코. 뭐그 밑으로 이제 은행주들 쭉 있고요. 은행들은 이제 많이 없어졌죠. 거의 대부분.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몇개 없습니다. 20년, 30년 전에 잘 나가던 기업들이 지금 이래 보면 어디 가고 간판 떼고 다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아직 살아있다. 그게 바로 포스코고, 절치부심에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가능성이 높고요. 어쩌면은 과거의 영광, 뭐 19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아무튼 대한민국 증권시장 시총 1위에 빛났던, 뭐 시총이 그때 보니까 뭐 4조, 5조, 뭐 2조인가요? 4조인가요? 몇조안 됐는데 1등입니다. 자, 앞으로는 그 영광을 더 찬란하게 재현할 가능성이 높은 포스코홀딩스.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철강산업도 다시금 탄력을 받고 있고, 재고가 없다 그러죠.
확 줄고 있다 그러죠. 재고가요. 철강 쪽은. 자,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소재 산업,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준비를 착실히 잘 했습니다. 그야말로 자,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그네들의 본업인 철강 쪽도 다시 호황기가 찾아오고, 자, 그보다 더 파괴력을 지금 지니고 있는 파괴적 혁신, 그렇죠? 총아, 바로 리튬입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자, 포스코 홀딩스 준비를 잘했습니다. 자, 기대가 되고 드디어 차트상으로도 생명선을 뚫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뚫고 가네요. 자, 앞전에서처럼 다시 밀리느냐? 아니요, 이번 타이밍은 저렇게 밀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앞전에 M자형으로 두 번이나 밀리는 패턴이 보이시죠? 일정 간격으로. 자, 이번에는 밀리지 않고 생명선 근태에서 바로 반등을 해서 자, 40만, 50만은 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패턴으로는 매집 패턴이 완성이 됐다. 삼각형 아래를 향한 삼각형이 벌써 물량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 월봉으로 평당가 26만, 27만 보면 되겠는데, 어마무지한 물량이 누군가한테 들어갔는데, 누가 이렇게 탐욕스럽게 포스코를 긁어 모았을까요? 자, 양키들이겠죠. 유대계 자본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기다려 보죠. 자, 이제 달릴 일만 남은 것 같고, 최고가 60만 원인지 70만 원인지 저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의 진격을 응원하면서 오늘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비록 여기다 발을 담그진 못했더라도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국민주 심정으로 포스코를 밀면 다른 주변에 있는 1차, 2차, 3차 포진에 있는 그렇죠. 우군의 2차 전지 세력들도 같이 움직인다. 막 이런 심정으로다가 포스코를 국민주 격으로 격상을 시켜서 그렇죠. 밀어주자. 막 이런 주장을 비용원이 자꾸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 돼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예, 그렇습니다. 자, 삼성 SDI 정도만 이제 달려주면 되겠네. 이건 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저기 그 73만 5천 원인데, 자, 넘어가겠죠. 나노 신소재처럼요, 넘어갈 겁니다. 저렇게 신고가로 달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뭐 모습들이 다 좋습니다. LNF 마찬가지죠. 20만 원대에서 어떻습니까? 자, 이거 넘어간다. 힘을 비축했다. 점프하려 그러나 3단 점프할 모양이다. 자, 이렇게 되죠. 드디어. 자,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 국내 이 증시에 많이 있습니다. 아, 쟁쟁한. 그저 그 막연한 미래의 비전과 그렇죠. 기름만 발라져 있는 실체 없는 뉴스가 아니고 찌라시 성 뉴스가 아니고 전부 다 엄청난 매출액과 영업이익 신장이 동반되는 그렇죠. 실체가 분명한 산업의 카테고리 신산 성장 동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대단합니다. 지금 자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모습들이 주식 차트에서 종가선으로 시원시원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얼마나 좋으실까요? 주주분들 저점에 들어가서 수익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 같습니다. 자, 예.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도 뭔가 좀 매기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뭐, 저기 그 뉴스에 보니까, 반도체가 좀그 수출이 타격이 심각하게 입으면서, 한국의 수출 주력 그 상품이 1위가, 뭐, 자기가 잘해서 물론 1등을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1등이 뭐 약간 뭐, 저기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하던가 뭐예요? 낙마를 하면 2등 달리던 사람이 1등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 중심으로 한 한국산 자동차가 한국의 주력 산업 1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뭐 한국산 자동차가 1위를 하면 어떻고 반도체가 1위를 하면 어떻습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2차 전지까지 거기에 이제 조선업도 다시 화랑이고. 자, 아무튼 그
한국의 K 인더스트리, 한국의 산업 전반에 다시금 훈풍이 분다. 분명한 것은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이 매운맛을 보여줄 날이 다시금 돌아왔다. 우리한테 손이 돌아왔다. 바둑으로 따지면, 그렇죠? 흙을 쥔 나에게 다시 손바람이 돌아왔다. 주도권을 뺏어온 거죠, 상대방한테서. 바둑이 그렇잖아요. 스포츠도 그렇고, 축구. 밀고 밀리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자, 주도권이 돌아왔을 때,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 되고, 반면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서 경기를 끝내야 됩니다. 자, 한국의 여러 산업 카테고리가 지금, 외부적인 변수들을, 그리고 내수 시장, 특히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장면이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외부적인 환경 요인도 있겠고, 터널이 이미 시작된 지는 오래됐고요. 언제까지 터널이 길게 이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부동산 침체발 이 내수 시장 이 타격도 언젠간 끝이 나겠죠. 터널의 끝이 보이겠죠. 자, 그건 그거고, 이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들이 지금 다시금 손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레벨업을 시키고요. 지배력을 공고히 가져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은 잊으면 되겠습니다. 자꾸 중국 하는데, 뉴스에도 보면은 그렇죠. 최대 대외 뭡니까? 무역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이 됐죠, 지금요, 중국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달콤한 사탕처럼 너무 단맛에 단기간에 취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중국이 이런 걸또 노림수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왕서방들이. 그리고 잘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됐다. 한국 경제에는 지금 이 정도 타이밍에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한번 걸려주는 것은 보약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타격이 크긴 합니다. 무역 수지가 지금 여러 달째 적자인데 적자가 끝날 기미가 잘안 보이죠. 이게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때문에. 그동안 참잘 벌어먹었는데 중국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때문에로 바뀌었습니다. 어조사가 그쵸? 뒷말이 중국 덕분에서 중국 때문에로 바뀌었습니다. 원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좀 가야 되고요. 자, 그래서 중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 점유율이 이렇게 파이 도표로 옛날에 그저 286 컴퓨터 할때 보면 로터스 123 이런 데 보면은 그렇죠. 스프레드 시트 아시는 분 아십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엑셀이죠. 거기다 이제 숫자를 입력하면 이제 파이 차트가 그려지죠. 백분율로. 그래가지고 파이 차트 그 뉴스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중국 시장의 내수 스마트폰 점유율 1등 애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2, 3, 4, 5, 10등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산 폰이에요. 얘네들이 처음에는 한국산 폰을 베꼈죠. 삼성폰을. 그래서 한때 삼성이 중국 시장에서 1위를 점유했던 적도 있는데 중국은 완전히 삼성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을 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중국을 잊어버리면 됩니다. 중국은 잊자. 자꾸 중국을 의식할 필요 없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파도다. 폭랑이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벌었으니 중국 상대로 막 까먹을 때도 있겠죠. 주식 투자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훈을 배우면 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누구도 왜 예측을 못했을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잘 대비책을 강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고요. 너무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곧 망할 것처럼 말이죠. 미국이 망한다. 이러면서 곧 망한다. 한국도 곧 망한다. 유튜브라 이런 데 보면은 너무 비관론이 팽배해 있는데 물론 그 말도 전체적으로 다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 그중에서 중요한 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캐치를 해서 잘 적어두고 그렇죠? 그러나 미국이 망했습니까, 여러분? 주가가
뭐 주가가 완전히 폭락했나요? 지금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외로 지표들이 뭐잘 나온다 이러면서 또 지금은 또 희망론에 들떠 있는데 자, 사람이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루 비가 나고 예. 하루 또뭐 좋아가지고 막 얼굴에 웃음이 만개하고 그렇습니다. 사람 인생이 그런 것 같은데요. 자, 그러나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실을 차곡차곡 다져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차근차근 손흥민 아버지 말씀 그처럼요. 축구 선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축구를 스포츠를 대성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골프든 예? 뭐그 스포츠뿐만 아니고 예술, 바이올린, 피아노 3살, 4살 되면은 바이올린 합니다. 피아노 칩니다. 예,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4살짜리, 5살짜리 꼬마가 예, 협연을 합니다. 오케스트라하고.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거 들고 서 있기도 힘든데 실제로 협연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신동들이 있죠. 자,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기 이강인 선수 이런 애들은 보면은 아직도 이제 그 막내인데 대표에서 아직 애인데 어떻게 보면 예, 그죠? 아직 어린애 티를 아직 덜 벗었잖아요. 이게 약간 미안한 얘기인데 막내니까 귀엽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예, 근데 얘는 어려서부터 축구 신동이에요. 예전에 그 유상철 그 감독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예, 얘는 뭐 5살, 6살 때부터 축구 신동이라. 예, 그 어쩔 수 없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출한 어떤 유전자 힘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산업 전반에 K코드로, KDNA로 드러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만 몰라요, 지금요,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외국 나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아, 저평가됐다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저평가. 누구는, 아, 참 저평가됐다. 대단한 것 같다, 이래가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좀 놀리는 거거든요. 바보 소리란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 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지, 왜 한국 사람들은 해외 나가면 꼭 저평가받는다는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고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고평가, 오히려. 그렇죠. 자, 그래서, 한국의 이러한 기업들, 그리고 기업 역량, 이 기술들이요, 제대로 된 평가를 넘어서 고평가를 받는 날이 지금 왔다. 우리는 언제 그 미국, 그 유럽에 나가서 고평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주고 사러도, 사겠다는 얘기죠. 한국산 제품을, 한국산 기술을, 문화를. 아니,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뭐, 블랙핑크가 어디 지금 뭐, 세계 무슨 뭐, 걸그룹이 여전사 4명이 이 강행군을 하고 있죠. 스테디움을 돌면서 막 5만 명씩 모아놓고 두 번씩 막 공연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엄청 힘든 일인데 자,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 쇼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때로는 돈 1,000만 원 주고 암표를 구하려고 줄을 서도 그 표를 못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고평가죠. 예, 제대로 된 평가를 넘어선 고평가. K-POP이라든가 문화상품에는 이미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화가 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러면 한국산 K-프로덕트, 이 국내산 기술과 상품들은 그런 대접을 받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이태리 애들, 저 프랑스 애들 명품 갖다가 파는 거 보세요. 그렇죠? 그 똑같은 가죽, 송아지 가죽 갖다가 물론 장인들이 만듭니다마는 얼마나 폭리를 취해 먹습니까? 그러함에도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오르죠. 오픈런을 하죠. 그렇죠. 가서 줄을 서서 살 수만 있으면 승자가 되는 게임 아닙니까? 한국산 상품들도 이제 바야흐로 그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한번 써보면, 한번 맛보면 다른 음식 못 먹습니다. 다른 상품 못 씁니다.
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죠.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자, 기술 유출을 최대한 경계하는 시스템을 보완하고요. 자, 그리고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지금이, 훈풍이 불 때, 동풍이 불 때, 돛을 최대한 올리고, 노까지 저어가면서, 신대륙을 향해서, 보물섬을 향해서, 지금 가야죠, 지금.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주말을 만끽하시고, 자, 꽃피는 봄날, 올한해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보고 싶습니다. 자,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바라는 바를 올한해 모두 이루는 막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오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